사고처럼 불행이 들이닥칠 때 인간은 낙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있고 현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미래는 하느님 섭리의 손길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을 겪고 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자비나 사랑은 물론 손길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낙심하기만 한다면 그 시간은 마치 형벌처럼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예라는 응답을 하면 하느님은 그때부터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암 진단을 받고도 응답했던 수도자의 체험을 읽으며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참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책은 한 인간의 투병기이자 동시에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며 병을 극복하려 애쓴 한 수도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절망에서 성모님처럼 응답하고 믿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캐서린 스튜어트 수녀님은 도미니코의 소속으로 아고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며 살아가던 중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암을 극복하고 일리노이주 블랙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암 환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나는 조용히 예 라고 대답했다. 이 여정이 날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지만 내게는 의사, 간호사, 가족, 수녀원, 그리고 친구들의 지지가 있음을 알았다. 또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도 알았다. 성모님의 여정도 나와 시작이 아주 비슷했다. 성모님이 느닷없이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던 당시 성모님의 하루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로 채워져 있었다.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의 요청에 즉각 예하고 응답했는지 아니면 약간 머뭇거렸는지 우리는 모른다. 또한 작은 속삭임이었는지 아니면 힘찬 응답이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그 첫 응답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뒤따를지 성모님이 알아차렸는지 아닌지도 우리는 모른다. 아마도 성모님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해온 무수한 예를 돌이켜볼 때 우리 역시 첫 응답이 어떻게 다른 응답으로 발전해 나갔는지 몰랐으니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찾는다. 우리는 하느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절실히 원하지만 관계를 시작하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일출이나 일몰을 고요히 바라볼 때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내심을 깨닫게 된 적이 있었다는 걸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기의 출생으로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낄 때에도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내신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때에도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내신다. 우리의 일상은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순간들로 채워져 있고 우리의 예는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나온다.
절망스러운 순간에는 하느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지만 하느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먼저 찾아내십니다. 투병 생활 중에도 줄곧 하느님에게 응답했던 저자가 또 어떤 하느님 체험을 했는지 책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다양한 시각을 갖는 법을 배웠다. 실망감을 느끼게 되면 그 실망감을 인정하면서도 달리 생각해보는 법을 찾았다. 난 언제나 불행 가운데서 한 가닥 희망을 찾으려 애썼다.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은 치유이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치유에 양보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 화학요법 일정에 차질이 생길 때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 허락된 휴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다른 몇몇 암 환자들과 나누었는데 모두 실망감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내게 떠나보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떠나보냄에 대해 묵상하다 보니 에크하르트 톨레가 한 말이 떠오른다. 스트레스는 여기 있으면서 거기 있길 바라거나 또는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에 있길 바라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괴리감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내가 받은 선물 중 하나가 현재를 살라는 깊은 깨달음이었다. 나는 온전히 하루를 살면서 지금에 집중할 필요를 느꼈다. 화학요법이 끝나는 마법의 날이나 마지막 화학요법 치료가 성공적일 때 받는 CT 촬영만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겨야 했다. 지금의 눈을 돌리니 내 기대치는 낮아졌고 덕분에 치료 과정에 더 큰 평화가 찾아왔다. 점점 현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좌절감은 더 줄어들었다. 살아오면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절망한 채 지내다 세상을 떠난 분도 아주 간혹 계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치유되기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완치가 꼭 하느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삶을 마감한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저의 막내 고모의 경우 폐섬유증 진단과 함께 6달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결국 20여 년을 더 사시고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런 고모의 삶에서 저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한 모습이 아닌 병을 앓는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누리는 이들보다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모님과 암을 이겨내기 속의 이야기를 처음엔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책에는 암과 같은 병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치 암의 치유와 같은 병으로부터의 완치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은총이며 최종적으로 누리는 희망의 결과인 것으로 그리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미 사랑하는 이를 병으로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 책의 내용이 결코 위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었고 내일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이 순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 책이 희망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삐딱한 시선으로 성모님과 암을 이겨내기를 읽어나가던 와중에 저는 잊고 있던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덕분에 저의 삐딱한 시선을 치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제가 앓던 병으로 인해 절망을 느낀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여름방학의 어느 날 저는 놀이터에서 놀고 돌아온 뒤 갑작스럽게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쳐서 생긴 증상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동네에 위치한 작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진행하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부모님을 향해 큰 병원으로 가보아야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아마비의 증상이 보인다는 소견을 보이셨습니다. 이 소아마비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몸서리치며 눈물을 보이시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을 정도로 저 순간이 저에게도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쉴 틈 없이 병원을 들락달락했습니다.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커다란 의료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큼 너무나 쓴 약을 오래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서 저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비로소 안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저 시기를 기점으로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 자신의 신앙이 한층 더 거듭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 시기 이전에 성당을 열심히 다녀본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 당시 아들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님과 성모님에게 오롯이 의탁했을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 역시도 하느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신앙에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병을 앓았던 저 시간, 오른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품었던 저 시기가 지금 제가 주님의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저 자신의 삶을 오롯이 내어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 원동력이 되어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모님과 암을 이겨내기의 이야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을 앓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는 식의 일방적인 체험 수기를 전하는 이야기가 아닌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어떻게 해서 성모님에게 자신이 겪는 고통을 의탁하듯 내맡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의 저자가 설령 병이 낫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린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일종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저자 캐서린 수녀님처럼 삶의 매 순간을 주님의 부르심이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느닷없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활은 죽어가는 것과 비슷하게 점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일시적 죽음, 즉 정지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마치 공중 고개사의 공연처럼 말이다. 공중 고개사가 한 그네에서 다른 그네로 옮겨타기 위해 몸을 뻗는 순간 잠시 공중에 머무는 찰나가 있다. 바로 그때 공중 고개사가 할 수 있는 건 신뢰뿐이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에 완전히 순종했고 공중 고개사처럼 정지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 따를지 모를 미지의 순간이 이어질 것이다. 죽음과 부활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대기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지와 미지를 견디며 부활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용기가 아닐까. 내 부활의 첫 순간은 일터로의 복귀였다. 내가 전일제 근무 스케줄을 수용하자 동료와 친구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상으로 복귀하니 좋았다. 비록 화학요법 치료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다시 한번 회의나 학생들에게 집중하니 좋았다. 모두들 다시 돌아온 나를 반겨주었고 내가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우산을 접어두듯이 삶의 비극이 지나고 나면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만난 하느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변치 않은 하느님을 늘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날들을 함께 하시며 모든 순간이 괜찮다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책,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괜찮다.
모든 것이 무너져.